우리가 수련을 하든 수행을 하든 공부를 하게 되면 산속에서 하든 들에서 하든 집에서 하든 뭐 어떤 단체에 가서 하든 스승을 만나서 스승 밑에서 하든 뭐 방법이 여러 가지입니다. 스승 밑에서 하는 게 있고 선생 밑에서 하는 게 있고 그냥 같이 모여서 하는 게 있고 여러 하는 곳에 따라서 또 틀리죠, 이게. 틀린데 우리 수행을 하고 있는 거냐, 수행. 수련을 하고 있는 거냐, 영문은 열라고 하는 거냐, 재주를 얻으려고 하는 거냐, 뭔가 천기를 받으려고 있는 거냐, 뭐, 요런 것들이 이제 정리가 돼야 되죠. 당신이 지금 받은 것은 뭐냐면, 수련하다가 받은 게 아니고, 영통을 하기 위해서 있었던 겁니다. 영통. 하는 행위가 다 틀린데, 어떤 자는 주술을 하면서 내 정신을 모르고 이렇게 영통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주술을 한다라고 해서 누구 그러면 30명을 앉혀놓고 30명이 주술을 한다고 다 열리냐? 아니란 말이죠. 영통 영문이 열리는 사람이 그 제자가 있다. 영통 영문을 열수 있는 제자가 있는 겁니다. 근데 내가 영통 영문을 열어본 사람이, 나도 그런 능력을 갖고 싶은데 해달라 그러니까 사람마다 이렇게 오면 내가 아는 방법이 누구든지 하면 된다라고 알고 있으니까 누구든지 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수가 많아요. 근데 그걸 내가 몰랐던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된다고 지금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근데 어떤 사람 시켜보니까 어떤 사람 잘안 된단 말이죠. 나는 하니 되는데 왜 너는 그래 해도 안 되냐? 이래 이야기하면 너는 아직까지 그 깊이를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 걸 가지고 누구를 가리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한 것은 양명약도가 들어온 거예요. 하경으로 뭐를 볼수 있는 게 들어온 게 아니라는 거죠. 양명약도가 들어와도 본초부터 들어온 게 아니고 기양명약도가 들어왔어요. 기로 치료할 수 있는. 이게 그쪽 과가 기과거든요. 기과. 근데 이제 봉우 그 양반이 이게 저 원래 기로 기운이 들어온 게 근본이거든. 근본인데 기가 들어왔는데 난중에 본초도 들어왔어요. 그 양반은. 약재를 만지는 본초. 본초 약도 들어왔다. 본초 약이 왜 들어왔느냐? 그 양반이 한문도 알고 그런 거에 대해서 미리 공부해 놓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본초도 같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분이 천문지리도 받았고 봉우가 받은 게 많아요. 이제 이런 걸 갖다 이야기를 하면은 어떤 식이 되느냐면. 그 절에서 왜 이렇게 그 스님들이 열심히 수행을 해갖고 육신통했다 그러죠. 육신통이면 여섯 가지 재주를 다 받아 나온 겁니다. 육신통. 영문을 열었는데 여섯 가지 재주가 다 들어온 거죠. 이런 것들이 사람을 너 생각을 알아맞히는 타심통. 그다음 내가 다 보인다는 얘기죠. 천안통. 예? 뭐가 물밑도 이땅 밑이 다 보이는 거죠, 이게 천안통. 그리고 너 전생이 뭐라는 게 보여? 전생록. 그다음에 미래를 알아맞히는 뭐 요런 거. 뭐 이게 머슨통, 머슨통, 머슨통 해 갖고 이런 것들이 다 깨달으면 이런 것들이 열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깨달음은 그렇게 열리는 게 아니고 신통을 하게 되면 보통 두 통. 근데 한통 오는 건잘 없는데 이게 완디가 잘 없어. 2D. 2D, 3D. 이렇게 하면 2D 온 거는 2D 오면은 일반적으로 쓰이는데 3D가 오면 제법 이거는 인기가 있습니다. 그래, 4D 들어오면 이거는 대단하죠. 지금 세상에 나오면 이제 그다음 5D
예? 이때부터 좀 어렵네. 5D. 그 다음 뭐요? 60D. 이래. 여기 이제 육신통까지 들어오는, 육신통이 넘는 자도 있어요. 세븐업 같은 거. 근데 이런 게 들어오는 건 신통의 재주가 들어오는 겁니다. 내가 신통을 하면 우리 걸문도인도사가 들어왔는지, 이런 거예요. 양명도인도사가 들어왔는지, 우리 조상들 중에서 양명을 닦아 들어왔다. 이런 거죠. 그렇게 해서 내 육신에 접신을 하니, 접신을 하니 나는 지금 여기서 기운이 나온다. 이거는 내 몸을 통해서 내 조상이 하는 겁니다. 그럼 내 조상은 차원 세계에서 양명주를 닦아서 그 도통을 했다. 이렇게 그게 이제 도통인 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때까지는. 양명을 닦아서 그 능력을 받아왔다. 그래서 나는 양명도사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들어오니까 양명도사가 들어온 줄 알지만 이거는 양명도통줄에 거기에서 능력을 받아갖고 온 우리 조상님이 몇 대 조상 누구 어떤 할아버지 딱 이렇게 탁 나오는 겁니다. 영을 본다면 이 누구는 몇 대 누구 어떤 조상이 어떤 힘을 가져왔고 누가 어떤 힘을 가져왔고 어떤 힘과 어떤 힘을 겸비해가 왔고 이런 것들이 딱딱 오는 거죠. 오면 이게 이제 접신을 합니다. 내가 접신을 하고 나면 이제부터는 내가 내 의지와 관계없이 이제는 그것이 이루어지는 자 있고 내가 좀 의지를 이렇게 할 때 오는 자가 있고 뭐 이제 이것도 방법도 여러 가지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오는 것이 이거는 도통이 아니고 이거는 신통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내가 신통을 잃은 거는 했는데 안 보인다. 이 천안통이 안 온 겁니다. 천안통이 안 들어와서 안 보이는 거다. 그러면 어떤 사람의 천안통이 있는 사람하고 내가 연결을 했다면 그걸 같이 손을 잡고 썼다면 아주 좋을 뻔 하는 거죠. 지혜로운 사람이죠, 이제. 내가 천안통을 얻으려고 들지만 안 준 거를 얻으려고 들지 말고 이것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 그럼 천안통 열린 사람이 없는가? 이런 사람을 내가 안다면 이런 사람하고 같이 이렇게 뭔가를 맞추면 좋겠다라는. 이러한 것을 하면 이롭죠. 그럼 내가 전생록을 모르는데 나는 안 들어왔어. 그럼 전생록을 보는 사람을 손을 맞추면 이것이 배가가 되죠. 이런 것들이 지혜롭게 이렇게 안 하고 내끼 최고라고 생각하고 나도 또 탁 하면 그거보다 더 높은 게 올 거라는 생각을 한단 말이죠. 인자 욕심이다. 인자부터 고생을 합니다. 인자부터 고생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능력이 없던 게 사람이 오니 내가 탁 나서겠다고 지금 이게 주문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딱 나서 보면 이 능력이 어떤 능력인데 이걸 감사하게 이걸 가지고 이게 있음으로 내한테 사람이 오게 되는데 이 능력이 없으면 내한테 사람이 안 와요. 네가 뭐 좋다고 올까 봐. 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와요. 아픈 몸을 갖고 오더라도 내 앞에 사람이 온다라는 얘기죠. 이제는 2차 공부가 이 사람들 안에 있음을 알았어야 돼. 이 능력 들어온 게 다가 아니라 능력 들어온 거는 기본적인 힘을 줬으니 이제부터 공부 길이 열린다. 이래 되는 거죠. 능력 들어올 때까지는 공부한 게 아니에요. 능력이 들어오고 나서부터 이제 공부길이 열린 거라. 그러니까 공부길을 정확하게 바르게 가르쳤더라면 이제부터 네 앞에 사람이 오니까 이 사람들 속에 네가 공부를 해야 되느니라. 네가 이 재주가 들어왔다고 해서 이 금방 지지 말고 지금부터 겸손해야 하고 네 앞에 오는 사람들이 왜 이 사람이 아프게 살 수밖에 없었는지를
살피면서 대화도 해보면서 이 속에서 네 공부를 해라. 사람이 아플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지니 지금부터 이걸 관찰하고 살피도록 해라. 이렇게 되면 바른 스승을 만나서 바른 영문을 열어준 겁니다. 그래서 그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이 올 것이니 인자부터 공부가 시작되니 이 공부를 다 하고 나면 그 다음 것을 열어보자구나. 요렇게 했어야 정확한 거예요. 내 앞에 온 사람의 그 사람의 아픔 자체를 지금 이해를 못한다면 너는 나서준 게 아니에요. 병만 나서준다고 사람이 나선 게 아니고 이 병이 올 때는 올 이유가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이걸 알아내야 됩니다. 이 사람이 고집이 세서 지금 이 병이 왔다든지 이 사람이 집안이 뭔가 해결해야 될 걸 해결 안 하고 이렇게 옆으로 삐딱거리고 있다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환자들을 오는 사람마다 이렇게 접하면서 조금씩 겸손하게 해서 이 말도 듣고 저 말도 듣고 오늘 말 들은 거를 전부 다 기록도 하고 뭐 이렇게 전부 다 가다 보면 내가 뭐 이렇게 몇십 일 또 이렇게 백일 석 달 열흘 정도 이 정보를 전부 다 이게 모아서 정리를 해보면 무언가 가닥이 잡혀요 이게. 이제 정보는 조금씩 들어와가지고 나중에 기간 안에 다 들어오는 거거든요, 이게. 근데 내가 100일 동안 공부해야 될 것 같으면 100일 동안 안에 조금씩 젖어 들어오는 정보를 다 끌어다가 여기에다가 모으면 여기서 이게 그림이 나온다고. 그럼 여기서 의문이 있다. 의문. 의문을 들고 다시 내가 산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바르게 한다라고 할 때 의문을 들고 내가 산에 들어가서 이거는 무엇입니까? 나는 지금 영통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영통을 한 사람은 신하고 대작할 수가 있어요. 이 기운을 줬다면 이렇게 바르게 했다면 이걸 들고 내가 신한테 따질 수가 있다고. 이건 무엇입니까? 이래 되면 2차 공부부터 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깨달음의 공부를 들어가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걸 깨닫고 나면 그 위에 법이 나옵니다. 한 단씩 이렇게 올라가는 이 공부가 있다 이 말이죠. 올라갈 때마다 내 힘은 달라져요. 내 힘이 한 단 올라가면은 더 지적인 사람이 오는 걸 상대할 수 있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공부를 마치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이제 한 단 한 단 깨우치기 시작을 하고 왜 세상에 이렇게 어려운 자들이 있으며 혼탁함이 있으며 안 된 자들이 있으며 하나씩 벗어들어가는 거죠. 이런 것들이 내 공부하는 방법이었었다. 당신의 같은 경우는 그러하다. 이 말이죠. 공부가 천차만별이지만 누구한테든지 자기 공부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할 거를 바르게 누가 이끌어주지 못했고 중간중간에 잡아줄 사람이 없었고 그냥 사람을 나설 수 있는 신통력이라는 걸 이제 내한테 줘버린 거죠. 무식한 자, 이 분야에서 다른 걸 무식하다 소리 아니에요. 이 분야에서 무식한 자한테 영통을 주고 실력을 줘버렸으니 이런 능력을 줘버렸으니 너는 당연히 이걸 잘못 써갖고 네가 화를 입는다 결국은. 이렇게 돼버린 거거든. 그래서 내가 화를 입어버렸단 말이죠. 너를 나사주는 사람이 내가 아프면 어떻게 되나? 요거거든요. 놈이 신기하게 잘났는데 어째 나도 신기하게 아프네? 잘못된 거죠.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어려워졌을 때 누가 풀어주느냐? 못 풀어주는 거죠. 바른 스승이 있었다면 네가 어려워졌을 때 너를 또 풀어주면서 너를 다시 공부를 따주는 이런 게 있었어야 되는 거죠. 이걸 못 해준 겁니다.